그리고 오늘 경기 전에 기아와 삼성의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. 삼성은 내야수 류지혁 선수 그리고 기아는 포수 김태곤 선수를 원했는데요. 두 선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김태곤 선수는 양의지와 강민호가 버티고 있는 NC와 삼성에서 백업 포수로 활약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아에서는 주전 포수로 경기 출전 기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. 한편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류지혁 선수는 두산과 기아에서 활약했는데 아직도 20대 선수기도 하니까요.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삼성과 기아가 올 시즌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특히나 이제 하위권 팀들의 맞대결인 만큼 이렇게 트레이드인 만큼 두 팀이 이렇게 보강을 함으로써 앞으로 순위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